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제가 뭐 하면 되나요? 끊으면 돼. 여보세요? 네. 형.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당연한 걸 묻고 그러냐. 형, 누구 닮았냐? 형이요?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여보세요? 와, 이 새끼들 진짜 다 초딩 새끼들. 니네, 너 방학했지, 너? 네. 와. 아, 지금 이거 전화 걸려고 존나 걸었어요, 존나? 진짜. 네. 몇 살이야, 너? 저요? 12살이요. 너 이름 뭐야? 저 이름이요? 박재우. 박재? 박재원. 박재원. 해원. 재원이든 세원이든 나발이든 뭐든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야, 박재원. 네. 너네 집그 뭐야, 가문이 뭐야, 교훈, 가문. 그런 거 없어? 박이요? 교훈 있냐고, 교훈, 가문, 가문. 그런 거 없어요? 제할거 아니에요? 뭐, 탁형님 방송만 존나 보면 돼요. 여보세요? 저 뭐야, 대답하는 게좀 어렵겠지만 용기 내서 전화한 거 아니야, 맞지? 대답해봐. 자, 여보세요? 그래. 몇 살이냐? 아니,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래. 몇 살이야? 몇 살이야? 17이요. 그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야, 어디냐, 너? 제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노래? 너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래는 부를 수 있어? 네. 빨리 해봐.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노래 부를게요. 네. 그대로 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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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아, 안녕? 저 나라별 신음 소리 해볼게요. 남자예요? 네. 네, 해보세요. 나라별 신음 소리 해볼게요. 네. 네. 흑인부터 할게요. 아, 잠깐만요. 예. 흑인부터 할게요. 예. 흑인이었습니다. 끝났어요? 일본인 해볼게요. 네. 이행시 하세요, 이행시. 이행시 뭐 아무거나 해줘요. 예, 뭐, 턱! 아, 턱형으로? 턱으로 먹고 살려니까 힘들지? 형! 형 최고야. 다른 거 가자. 턱형 너무 재미없었어. 다른 거 가자. 하나 더 가자, 빨리. 와, 진짜 기분 별로다. 아, 형아, 내가 진짜 슬펐을 때.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고, 다른 거 좀. 아, 진짜 씨발,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진짜 짜증 날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아프셨을 때 내가 진짜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 최고라고.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해. 한다고!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울까? 마트로 할게요, 마트. 알겠어. 마. 뭐, 니는 그래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트. 트루만은 형 최고야.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마, 아, 네가 원래 그래서 안 앞뒤가 된다. 막, 근데 트루만은 형이 최고야. 네 원래 앞뒤가. 앞뒤가 꽉 막혔다고요. 아, 새끼 존나 노잼이네. 여보세요. 네. 예, 아까 도전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시 전화 걸었거든요. 무슨 뭐 했는데 아까? 아, 턱형, 턱형. 아, 오케이. 다른 거? 아, 뭐 해줄까요? 아, 근데 씨. 함부로 끊지 마요. 나도 우리 엄마를 잃어봐서 아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행시 뭔 갑시다. 소리야? 나 엄마 있어, 나. 아, 아까 없다 하지 않았어? 자해하지 마. 마음 아파. 자해하지 마. 이행시 갑시다. 참. 아니, 자해하지 마. 자꾸 마음 아파. 이행시 갑시다. 진짜 X같네, 아, 일단 저 웃었습니다. 일단 이행시 한번 할 거면 한번좀 해주세요. 오케이. 이행시 그럼 하나 가도 되나요? 네, 서비스로. 오케이. Let's go. Drop the beat. 뭘로 할까? 아, 그릇! 턱형 클래스 보겠어요. 단어 선택. 오케이, 그릇. 괜히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말고, 르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맞아로 합시다, 맞아. 마작? 맞아. 마작? 네, 맞아. 마. 마, 자꾸 이상한 단어로 시키지 마라. 자. 자꾸 이상한 단어 시키면, 턱형 구독 취소한다, 아이가. 아씨, 말 진짜. 존나 재미없네.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때도 있고, 함부로 끊지 마세요. 끊을 건데요? 전화할게요. 예, 저기요. 그 목소리가 왜 바뀌셨어요? 제 후배예요, 후배. 후배라고요? 예. 지금 둘이서 방 쓰고 있는데 예. 후배가 한명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형인 것 같은데? 아, 얘는 얼굴이랑 목소리는 형인데 네. 예, 제가 좀 나이가 2살 더 쳐먹어가지고 형이에요. 아, 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불러드릴게요. 예. 예, 3만 원짜리에요. 지금 바로 지금 등록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센스가 있으시네. 아, 36. 자, 다 같이! 3613! 3613. 1488! 예, 여기까지 하고 무슨 이제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진지하게 보내주세요. 기분 안 좋으려니까. 싫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자, 다음 번호. 5718! 네, 지금 등록되셨나요? 네. 지금 등록하셨어요, 컬처랜드에서? 여보세요? 3613-1488-571, 뭐요? 알겠다고요. 씨발, 이제 3만 원 받았다, 그겁니까? 저 뿌립니다. 예. 그럼 뭐 수고하세요. 예. 아, 그러면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저 26살이요. 아, 지금 저 방금 이거 문화상품 뿌릴 뻔했거든요. 네.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아, 저 23입니다. 아, 재밌으시네요. 아, 원래 더 재밌는 얼굴 보면서 하면은 얼굴이 턱형 닮아갖고 더 재밌는데 얼굴 못
up, middle fingers up, put your middle fingers up, middle fingers up, put your middle fingers up. 제 얼굴이 어떤다고 제 얼굴이 뭐 웃기게 생겼습니까? 아니, 솔직한... 아니, 씨발, 진짜 이거 뿌리기 전에 그만하시고 끊으시라고요. 자꾸 욕하지 마. 7! 아이, 그만하세요. 1! 님! 3613 1488 5718 717! 형님.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3만원 필요 없으신 것 같네요.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존나 관종이라 가지고 한마디로 더 해보려고 지금 하는. 아 예 재미있었어요. 진짜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그럼? 아 씨발 뭘 어떻게요? 오늘아 지금 줬는데 뭘 어떻게요? 예. 예예예 예, 예, 예. 그 제가 번호 불려드렸잖아요. 아 근데. 예. 2,000명이요. 3,000명이요. 네, 제가 2,000명보다 빠를 수가 없어. 뭐, 못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번호는 제가 안 불렀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왜 안 적으세요? 적으세요. 이거 3만원짜리 진짜예요. 예, 예. 제가 그럼 제 후배 시켜가지고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적어주세요. 예, 예. 다시 천천히 불러주세요. 천천히. 아,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 사람. 마시고요. 예. 예. 아니 사실 제가 아 잠깐만요. 나 배달 왔거든요. 잠시만요. 아 짜증나게 하네 이 새끼.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기 진짜 3만원 이거 거짓말 아니라 예예 예. 예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안 불렀어요. 이거 지금 당신 지금 등록하시면 되는데 문화상품 3만원 필요 없으세요? 아 그러면은 이거 제가 그냥 다른 분 드릴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문자 한 통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시청자분들한테는 얘기 안 한다고요 씨발. 알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예. 자 3613 3613 1488 1488 5718 5718 네 그거거든요. 문화상품 3만원짜리니까 예, 예. 꼭 쓰세요. 이거 제가 지금 음소거하고 말했으니까 이거 저 뭐야 이거 저 이거 지금 이거 종이 찢을 거예요. 당신 입력 안 하면 이거 3만원 그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입력하셔서 꼭 쓰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뿌리고. 아 나 쓸 건데 당신 이해가 안 돼갖고. 이해가 안 된다고? 예예예 예, 예. 그거 섬나라 사세요? 용 먹었던 데 있죠. 용종도 산다고요? 네, 용종도 인천 같이 인천 살아요. 근데 저기요, 거기 인천 바람하고 저기요. 여기 인천 바람하고 틀리거든요. 그 똑같은 인천이라고 하지 마시고 섬나라 사시는 것 같은데 용종도면. 금소년대 말 함부로 합시 맙시다. 근데 예. 그 아프리카 튕겨서 그러니 거기 채팅창에 제가 적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채팅창에 적고 있었다고요? 네, 근데 튕겼어요. 씨발 적같이. 아 존나 이 새끼 거머리 새끼처럼 그러네 진짜. 1488 1488 5718 5718 예 그리고 꼭 등록하셔서 꼭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금수저시면 이거 그냥 제가 뿌리면 안 될까요? 제가 문화상품권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생에 한번 좋은 경험했다 칠라고요. 아 금수저인데 한 번도 문화상품권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좋은 경험으로 한번 써보겠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책을 현금으로밖에 안 사요. 아 알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 어? 하나도 고생 안 했는데 진짜 너 때문에 고생했다 진짜. 어? 뭔 고생 예인병 지랄하고 자빠졌네.